我要开始新的系列，就是给韩国人吃外国人最必记的台湾食物。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陈在文。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할 대만 먹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게 차에단이 아니라 차에루단이네요. 이거 물건을 살때 차에 두 글자만 보고 그냥 샀거든요. 차에단인 줄 알고. 저도 방금 발견했습니다. 저의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맛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차에단인데, 그거 아세요, 혹시? 차에단이 외국인들이 대만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피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거. 왜냐하면, 편의점에 파는 차에단이 딱 봤을 때 약간 그 피단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대만에서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찻잎하고, 한약재를 넣은 물에 삶은 계란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계란인데요. 약간 짜고 간장도 들어갔나? 진짜 찻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도 또 약간 한약재도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훈제 계란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맛이 진짜 비슷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향기롭다 해야 되나? 제가 듣기로는 대만에서 정말 저렴한 국민 간식으로 알고 있는데 딱입니다. 진짜 딱 국민 간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한국 친구들의 차에단 먹은 후의 반응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뭔거 같아? 계란 같아, 계란. 맞아. 그게 이름이 차에단이야. 차에단? 대만 편의점에서 무조건 볼수 있는 먹거리고, 대만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피하는 먹거리 중 하나래. 왜요? 색깔 때문에 그런가? 피한다고? 네. 근데 오늘 왜 여기서 맛보는 거야? 왠지 알것 같아. 색깔이라든지 안에 국물을 대학교 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안에 막물차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 근데 이걸 저에게 준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왜 피해? 많은 여행객들이 삭힌 오리알인 피단과 혼동하기 때문이래. 아, 그래요? 삭힌 건가? 이거 삭힌 거 아니잖아요. 삭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조금 그렇다 했지. 하지만 맛에 대한 평가라도 따로 있어.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먹어봐라 이거지. 알도. 하지만 편의점에 있는 차에다는 이름 그대로 계란과 찻잎 그리고 약재를 넣은 물에 삶은 거야. 약재요? 삶은 계란이에요. 이전에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무섭네요. 제가 한국에 있는 계란도 안 좋아하는데 삶은 계란인 거지. 삶은 계란. 네, 이렇게 생겼네요. 정말 한국 사람 좋아하지는 않을 비주얼이에요. 와. 쟤는 별로 안 친한데. 먹어요. 네. 그냥 마셔요. 그냥 고구마처럼 생겼대요. 아, 이거 계란 같은데? 계란이지. 어, 그 사우나. 백반석.
그냥 진짜 삶은 계란 같은데? 근데 제가 평소에도 계란을 잘 안 먹어가지고 삶은 계란 잘 안 먹어서 우리나라 그 찜질방에서 파는 그 뭐지? 맥반석? 야, 맥반석 계란 같은 느낌이야. 쫄깃쫄깃하지 약간? 쫄깃쫄깃하고 그냥 간이 돼 있어. 찻잎이라고 해서 그런지 향이, 제가 왜 계란을 싫어하냐면 뭔가 비릿한 맛이 있는데 맞아 그런 맛이 사실 없어. 생각보단 괜찮다. 내가 사실 맥반석 계란도 안 먹어봐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짭짤해. 아 그래? 안 먹어봤지? 나 먹어봤어. 어땠어? 그냥 계란? 짭짤하지? 간이 되는 것 같아. 맛있는데? 계란이지 그냥. 괜찮은데? 약재도 뭐 그래서 약재 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이거 얼마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어.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거 알 2개인가? 하나인가? 그거에 1200원, 1500원 할 거예요. 이 맛은 그 예전에 어디선가 맛봤던 그 외국 맛이었다. 근데 마음에 들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맛있어. 우리나라 맥반석 계란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 근데 조금 약 미묘하게 다른데 난 이것도 마음에 들어. 충분히 먹을만. 야 간식용? 좋은데? 별로야? 시나몬 계피 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나는 말 그대로 한약 느낌 나는데 근데 이게 생각외로 계란 먹는 그런 푸석푸석한 맛보다는 탱글탱글? 나는 이게 맥반석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거기에다가 뭔가 첨가된 느낌이야. 열었을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강한 냄새는 없죠. 초반에 그 포장지에 있는 국물 때문에 조금 꺼려들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극혐하긴 하지. 왜 맛은 뭐 족발향의 계란. 나는 개인적으로는 겉에 표면이 생각보다 탱글탱글하게 씹혀가지고 계란 안에 노른자가 막 너무 퍽퍽하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 겉이 뭔가 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맛있었던 것 같아. 맛있었어. 훈제 계란이네. 완전 훈제 계란. 아, 특이하긴 특이하다. 정말 저렴한 대만 사람들의 국민 간식. 영양가거든요. 계란이니까 단백질이겠죠. 찻잎하고 한약재가 들어있는 물에 삶은 거라서 약간 보기에 조금 이상해서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10점 만점에 몇 점? 그냥 삶은 계란 자체가 나한테 2점이야. 이거는 한 4점. 10점 만점에? 4점. 이게 비싸요? 정말 저렴한 대만 사람들의 국민 간식. 라면에 이거 하나 먹으면 원래 면만 먹으면은 부족하니까 이런 거 하나 먹어줘야 돼. 정말 저렴한 대만 사람들의 국민 간식입니다. 이거 문신할 필요가 없겠어. 맛있어. 맛에 들어. 어떤 거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짭짤하게 하면서 한약재 맛도 살고